오늘 어떻게 이게 우리가 오게 됐죠, 형님? 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오세요. 네, 네 반갑습니다. 네. 자, 앉으세요. 네. 아, 내가 아는 데야, 내가 아는 데야. 바로 가, 바로 가. 아니, 그 여기 이분이 박사님인데 최면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네. 해보고 싶다.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단순히 내가 뭐 전생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거예요. 와. 평소에는 내가 미쳐 뭐 그런가 했는데 오늘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얘기 내가 한번 해봐. 정도는 뭐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요. 뭐가 있을까? 뭐 싸울 때, 뭐 싸울 때 서로 말 안 하는 거. 그 왜 말 안 해요? 전 참는다고 생각하죠, 내가. 그러니까 왜 참아요? 말 한마디 하면 싸우게 되니까. 아하. 그 상황이 싫고 분위기도 싫고 약간 다 싫으니까. 아니 서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아, 그러니까. 서로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틱틱대는 경우가 있어요. 마음에 안 들 때. 그때는 한두 마디 하다가 그냥 서로 안 해요, 그냥. 서로 이제 요령을 좀 찾긴 찾았는데 그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. 약간 못되게 순간순간 말을 던진다? 못된 말로. 말이 거친다? 상처받는 말로 약간? 말투나 약간 표정이. 전 오빠한테 소리를 한 번도 큰 소리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다. 와 좀 이렇게 큰 소리 쳐서 한번 싸워보지 왜요? 너무 크게 될까 봐. 아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내분이 이제 그동안. 너무 크게 될까 봐. 그러면 너무 크게 된 적이 있나 보다. 아니요, 없어. 없는데 왜 너무 크게 될까 봐라고 걱정합니까? 오빠 성격을 하니까. 참았던 게 좀 터졌나 봐요. 아니, 거칠은 건 아닌데. 이제 부부가 한 10년 살다 보면 또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럼요. 예, 이게 저렇게 이제 응어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, 이런 것도 좀 건전하게 이제 풀어줘야죠. 근데 조금 이제 저런 얘기하면 오히려 좀 안쓰럽긴 해요. 너무 우리가 좀 그럴 때 그냥 오히려 대화를 해서 싸울 걸 차라리. 약간 저런 거 보니까 좀 그건 좀 안쓰럽죠. 점점 이제 방식을 찾아가는 거니까.